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계획에 끌려다닌다.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는 커리어도 쌓고 월급의 달콤함을 포기하지도 않으면서 또 여러분이 가진 나만의 재능으로 월급만큼 더 벌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외에도 유튜브, 출판, 기고, 강의와 강연, 온라인 클래스, 영상 편집, 블로그, 큐레이팅, 오디오 콘텐츠 협찬, 그리고 굿즈 판매까지 이렇게 월급 외에 고정적인 파이프라인을 10개 넘게 늘려가면서 퇴근 뒤에도 자는 동안에도 월급만큼의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10개가 훌쩍 넘어버린 제 파이프라인은 절대로 거창하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그저 지금껏 몸소 부딪히고 깨달은 걸 담아내는 글쓰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글 말고도 영상으로 남겨볼까? 그렇게 유튜브로 확장이 됐고요. 유튜브로 이왕 만든 거 오디오로도 뽑아볼까? 그러면서 소위 원소스 멀티유즈가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회사 안에서 커리어도 쌓으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들어와 있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사태가 또 언제 생길지도 모릅니다. 설령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만의 무언가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 그런데 난 재능이 없다고요? 난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순 없죠. 하지만 내가 잘하는 건 반드시 있어요. 회사도 다니면서 일단 월급 외에 월 50만원, 월 100만원부터 벌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만이 가진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N장로로 가는 첫 파이프라인 구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내 인생이니까요.